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과 달리 외견상 중립을 유지해온 중국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승자가 중국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인데요. 내달 1일부터 러시아의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163년 만에 중국 동북 지역의 바다 진출길이 열렸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린성은 지난 15일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자국의 내륙 화물 교역 중개항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내륙 화물 교역 중개항은 자국 지역 간 교역 항구로 외국항 이용 시에도 관세나 수출입 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당초 중국 청나라 영토였던 블라디보스토크항은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우수리강 동쪽 일대와 함께 러시아에 할양되면서 중국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은 바닷길을 잃게 됐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풍부한 식량과 지하 자원을 남방으로 보내기 위해 1000km가량 떨어진 랴오닝성 다렌항까지 육로 이동 후 해상 운송을 해야 했죠. 블라디보스토크항 개항으로 중국은 물류비 대폭 절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 수입도 용이해졌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최근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끝나는 극동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정부 간 협정을 승인하는 정부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 북부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통해 남부로 상품 운송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웃 국가들과 산업 및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이 항만 건설과 물류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게 돼서 중국 동북부의 경제 활성 및 러시아 극동 지역 발전을 더욱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은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100만 개에 육박하는 동북아 핵심 무역로뿐만 아니라 중러 외에 북한, 일본과 만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해당합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근거지면서 러일간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과도 인접해 있죠. 개전 이래 일본의 대러 제재에 맞서 러시아는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이 지역에서 보스토크 2022 연합 해상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올해 1분기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산업이 서방의 제재로 타격을 입으면서 중국산 자동차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겁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3월 중국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58% 급증했습니다. 중국은 107만 대로 1분기 자동차 수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일본은 95만 대였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벨기에, 호주, 태국을 제치고 중국산 전기차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년 대비 3배 늘어난 14만 대를 중국에서 수입했는데요. 중국은 자동차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자국 내 전기차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트럭을 전년 대비 7배에 달하는 약 3만 대를 러시아에 수출했습니다. 개전 이래 이 같은 중국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인도 국제정치안보 전문 매체 유라시아 타임즈는 21일 중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승자로 떠올랐다며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이후 고립된 러시아를 완전히 이용했고 이 관계에서 지배적인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제3자인 중국이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